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놀부님의 놀부에 부동산 DNA 책에 대한 북튜브를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놀라운 부동산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봤었습니다. 내용도 나쁘지 않았고 이분도 책을 2020년 6월 30일 출간하셨는데 최신작이라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자는 재개발, 재건축,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안 해본 투자가 없는 공격적인 빌딩 투자가입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전하고 있으며 투자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을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라. 저자는 어린 시절 집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할 일은 없었습니다. 차가 있다 한들 언덕을 올라올 수 없는 골목 끝에 달동네에 살았기에 애초에 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하루에도 며칠씩 쥐와 마주치며 가을에는 연탄을 쌓아 두어야 하는 집에 살았지만 그나마 그것도 저자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큰 불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친구들 모두 저자 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밑바닥의 삶이었지만 모두가 그러했기 때문에 크게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다 나중의 일이지만 저자 동네에서는 국가부도사태라고 칭했던 금융위기 IMF도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워낙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집이나 차는 고사하고 몇십만원짜리 예금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저자 부모님은 천생노동자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오로지 노동을 하며 그야말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특히 저자 어머니는 재봉틀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어머니는 미싱을 돌렸고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가 자장가만큼이나 편안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탓에 유년 시절 저자는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일하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봉틀 일만 하고 평생을 보내실 것 같던 저자 어머니에게도 고민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자 어머니는 저자의 손을 잡고 동네의 허름한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형근아, 오늘 우리도 집을 살 거야. 엄마는 돈 있어요? 아니, 없어. 그럼 어떻게 집을 사요? 돈이 없어도 머리를 쓰면 살 수 있지. 저자 어머니는 그날 정말 집을 샀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금매로 내놓은 방 세 칸짜리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어린 저자는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던 저자 어머니는 바로 방 두 칸을 전세로 내놓으셨습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저자 어머니는 임차인 두 명이 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셨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던 저자 어머니는 머리를 써서 저자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까지 저자 가족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저자는 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미식만 돌리던 어머니에게 무슨 계기가 있어 그런 일을 벌이셨는지 말입니다. 저자 어머니는 저자의 입학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미싱을 돌리면서도 매일같이 궁리를 했노라 대답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학교에 입학하면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집이었습니다. 자가인지 임차인지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열망이 저자 어머니에게 뭐라도 저지를 용기를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8살 코 무준 손으로 연필을 꾹꾹 눌러 자갈안에 V자를 그려넣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년 시절 짜릿한 기억은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신통방통하게 머리를 써서 집을 샀다 해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에서 듣던 미싱 소리를 저자 집에서 듣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자가 성인이 될 무렵까지도 부모님은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셨지만 저자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가난은 늘 밝고 쾌활했던 저자에게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생긴다는 진리를 몸으로 체득할 날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저자는 나서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늘 웃음을 주던 성격 때문에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고학년이 되니 회장 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 당연히 저자 부모님도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자 부모님은 저자 눈을 피하셨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부모님은 아들이 회장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저자 안에 간절함이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진 것이 많은 친구들이 호감을 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늘 받는 쪽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자존감에도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이후로 저자는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고 머리가 굵어진 후에는 자본가가 되는 꿈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자에게는 어쩌면 돈이 아니라 머리를 쓰면 가능할지도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쳐갈 무렵 저자 어머니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곱창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시고 4시간씩 독서실에서 공부한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저자 어머니가 부동산에 눈을 뜨면서 저자에게도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쌓아두었던 열망과 어머니가 집에 던져둔 수험서 덕분에 저자는 망설임 없이 20대 젊은 나이부터 부동산 투자의 실천에 도전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 꾸준한 도전과 실행이 아파트는 물론 빌라와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빌딩까지 거의 모든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투자 과정이 저자를 자본가로 만들어 주었고 유튜버 놀부라는 타이틀 갖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많은 이들은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많이 배워서 남달리 사교성이 좋아서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그도 아니면 매우 과감해서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대다수 사람과 달랐던 것은 남다른 실행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법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배우고 익힌 후에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그래서 저자는 길을 찾았습니다.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저자만의 비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자 어머니가 가르쳐준 진리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반복한 덕분이었습니다. 실천이 먼저였고 성공이 후였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특별한 비법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꿈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재테크 책이 강조하는 것은 당신도 나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 책 프롤로그에서도 역시 실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구독자분들도 꼭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실천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매,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등 실천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하고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놀부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